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 즐거운 서예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다. 여기 기자 조그맣게 쓴거 보셨죠? 예, 조그맣게 썼습니다. 이렇게 붓가는 대로 편안하게 써본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 편안하게 쓰십시오. 예, 그러면 그저 자연스러운 글씨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요것도 고자는 요거보다 좀 지나가게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 요거 기자보다는 점이 세로에 밖에 있으니까 조금 안쪽에 썼습니다. 네, 요것도 운자도 이게 가로획이 좀 이렇게 세로획을 좀 이렇게 지나갈 만큼 썼습니다. 그리고 요 집자 같은 것도 보면 요거 받침이 세로획을 좀 지나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자는 요거보다는 세로획 바깥쪽에서 조금 뒤였었고요. 요거 세로획을 좀 지나가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가득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디귿이 가짜의 세로액을 조금 지나가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또 요번에도 드렸었죠. 점이 밖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맞춰 쓴 겁니다. 귀 있게 쓰고요. 이렇게 써본 겁니다. 온화하고 활기찬 기운이 온 집안에 가득하다. 네, 아주 여러분의 가정이 온화하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에 이렇게 아주 활기차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농사일을 거의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득병하셔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편찮은 상태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어머니가 깜깜한 새벽에 날도 밝아오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는지도 모르죠, 저는요. 근데 그렇게 떠나셨는데 밤에 한밤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대접 다려서 해드릴 그 약재를 구하러 가셨는데, 그때는 교통편이 안 좋아서 아침에서부터 거기까지 계속 걸어가서 그걸 사가지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여러분 걸어가는 게 25km 이상 되는 걸 가서 그 약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돌아오신 그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에 그 어머니의 그러한 온기가, 그러한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함께함으로 그 가정이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그러한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지고 칭찬해주고, 그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활기찬 기운이 온 집안에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글 선생이 자꾸 한자를 써서 좀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거죠. 우공이산. 우, 공, 이, 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으로 옮겼다는 거죠. 예. 우공이산이 그런 뜻이죠. 사실 이게 사람이 지금 같으면 뭐 불도저 같은 것도 있고 뭐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중장비가 있으니까 쉽겠지만, 옛날에 그야말로 삽질하는 때인데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공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는 그걸 옮긴다 그러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러한 결심을 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산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공이산. 결국은 우공이 산을 옮겼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온 집안이 힘을 합쳐서 산을 옮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뜻한 바를 이루는 거죠. 가정에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온 집안이 이게 합쳐서 하면은 잘 옮길 수가 있지요. 또잘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분란해서 그냥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집안도 있잖아요. 서로 맞춰서 할 때, 예?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꿈꾸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겼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하면서 온 가족이 합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쓴 겁니다. 우공이산 써봤습니다. 밤, 무, 뭐 배추꼬랭이, 고구마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이건 좀 지나가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요건 전문 요거 전부 중심에 맞춰서 이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만 좀 지나가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 전체적인 중심에 이응 쓰는 거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붓을 자꾸 쓰시면 그렇게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마자는 점이 밖에 있는 거니까 조금 틀렸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이게 뭐 먹을 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 무슨 요새 어느 뭐 가수 불렀던 것처럼 보릿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전부 한 방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쩌다 이제 조금 이제 자기들 사랑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돈이 조금 생기면은요. 감을 사요. 이렇게 말랑말랑 감을 사서 문 밖에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럼 문 밖에 나면 그 겨울에는요. 문밖같이 뭐 냉장고지 뭐 그죠? 그럼 감이 그거 내놓으면 시간이 좀 흐르면 이게 잘 좀 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 감을 이러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감이 그렇게 맛있어 지금도 먹어보면 그런 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이제 왜 가을에 물을 캐서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거의 쌀이 깨까지 있잖아요. 그거 뾰족하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그 속 안에 묻어놓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무가 나오면 그거 갖다가 밥에 무 깎아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 배추는 이게 배추 밑에 꼬리죠. 배추 꼬리 배추 뿌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배추 종자가 이렇게 배추 뿌리가 이렇게 굵게 생겨요. 그래서 배추 꼬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드셔본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죠? 배추 꼬랭이 깎아 먹으신 생각 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이게 저 고구마도 양식이니까 심지어 어느 집에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엮어놓고 거기다 고구마 넣어놓고 겨울에 고구마만 쪄먹은 집도 있었어요. 이 고구마 날고구마 깎아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옛날에 감, 무, 배추꼬랭이, 고구마 이런 거 깎아먹으면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그거 배고플까봐. 응? 그 노래 있잖아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 노래 요새 막 히트하더라고요. 뛰면 소화될까봐. 엄마가 아이 보고 뛰지 말라고. 내려가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도 그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아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물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대에 맞게 많은 노력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관광백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요, 아이고, 저도 그안 가본 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뭐, 이거,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막, 근데 이거, 뭐, 다 진정되고 좋아지면요. 제가 뭐, 이거, 뭐, 외국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외국보다도요, 우리나라에 안 가본 곳 많이 다니시면서 가족하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구경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가본 곳,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여행 다니는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온화하고 활기찬 기운이 집안에 가득한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는 그런 그 동기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온화하고 활기찬 기운이 온 집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무공이산. 그 다음에 옛날에 간식 먹던 그런 거 보면서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고 벌써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예인입니다. 온 가족 행복하세요. 서로 셈의 사회 교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